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1월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고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우린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월 시장을 좀 반추해 보면 네. 미국은 잘 갔고. 그렇죠. 네, 1월 1일 보면 버텼죠. 그렇죠? 버텼죠. 네. 버틴 건가요? 네, 버틴 거예요. 맞아. 네. 연말에 올랐다가 1월에 주종 받다가 네, 다시 예. 오른 거고.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우리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4주 차에는 좀 하락이 멈췄고. 네, 네. 네. 중국도 엄청 안 좋다가 반등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충 지금의 지수대가 뭐 지수대나 밸류는 어느 쯤 와 있는 겁니까? 네. 미국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은 S&P 500이 거의 20배입니다. 거의 20배. PR이 20배. 네. 이것이 과거 한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는 높아요. 한 17배 네,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네네. 미국은 우리는 보통 뭐 10배가 기준이래요. 10배, 그렇죠. 10배에서 한 12-13배? 그렇죠. 맥스죠? 맥스. 현재 한국은 10.5배 정도. 중국이 조금 반등해서 8.5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한국이 중국보다 비싸졌다는 거는 중국이 싸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미국은 빅텍. M7을 중심으로 워낙 달렸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아져서 한국은 약간 주춤하면서 한국이 애매한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M7은 30배예요. M10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M10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미국은 우리는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사실은 난리가 난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네. 금요일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네. 미국은 뭐 전체적으로 조용했다. 네. 정중동이다. 지난주는 이제 1월 넷째 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1월 넷째 주가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발표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FOMC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을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연초에 그 실적이 안 좋아서 분위기를 아주 안 좋게 했는데 네. 그나마 지난주에는 S24 그러니까 AI 폰이죠. 그렇죠. 여기 발매 예판이 되면서 예비 판매 그러니까 예매하는 네. 거. 그거하고 이제 샘 올트먼 와가지고 만난 거 그죠. 네. 뭐 이 정도. 맞아요. 그래서 샘 올트먼은 실체는 없었고 장기적으로 관련되는 조그만 업체들한테 기대 심리는 올린 거고 삼성 자체적으로는 S24가 전작 대비해서도 AI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10%건 20%건 더 팔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가 되고 그게 잘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AP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되고 있는데 아, 그 정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20% 그러게요. 네. 그거 안 팔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이닉 삼성전자가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7만 원 초반까지 가다가 7만 원 중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삼성의 S24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하이닉 따로 얘기 드릴 테고 기아가 있었죠.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건데 기아가 연초 연말에 작년 연말 연초에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연초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그래서 자동차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실적이 나오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아건 현대차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강화시켰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주주장은 하나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자사주를 그렇죠. 뭐 네. 한 5천억 원 산다 그랬는데 사면 뭐하나 소각시킨다 그랬는데 소각을 반만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 50%만.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는 자기네가 목표하는 게 있는데 올해 재무제표 그거를 달성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가서 50% 추가 다 소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배당금은 한 5,600원 정도 늘려서 배당 받으려면 3월 20일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이 그나마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거 하는 것 중 주주 환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기아가 선두를 치고 나가다 보니까 기아 근데 주가도 PR 4.5배네? 그 뭐 8배야 10배는 못 가더라도 한 뭐 한 6배 가까이 가면 뭐 문제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9만 원을 다시 뚫고 10만 원대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경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실적이 좋았고 아직까지 좋은 이유는 사실은 외부 영향이 있다. 원화가 약세다. 1330, 40이니까요. 그 효과가 있고 인센티브를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할 때 신차를 아직 많이 안 줬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화가 1300원이 아니고 1달러 1200원에서 원화 강세가
되면은 그렇죠? 워낙 강세가 되면은 2분기 아니면 여름 정도 어느 정도에는 모멘텀이 꺾일 수도 있다. 이 지속적인 똑같은 얘기긴 한데 항상 뭐 피크아웃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하고 맞물리면 말이죠. 이게 피크아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뭐 앨런 머스크 전기차도 잘 팔리겠습니다만은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고조작수 되면 기아가 밸류에이션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좀 진짜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영업 자동차 판매나 이익이나 뭐 주주 환원이나 다 현대차랑 거의 같이 가는데도 네. 기아가 확실히 센 것 같아요. 그죠? 주가 근데 현대는 이번에 발표할 때 추가적인 걸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만큼 3%포인트 3% 늦게 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현대차가 뭐 발표할 때 똑같이 하는데 현대차를 먼저 하고 네네. 기아가 반고 뒤에 그렇죠. 사실은 보통 하거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기아가 더 세게 나왔구나. 네. 네. 그래서 기아가 삼성전자 S24 다음에 막판에 이슈가 됐던 이슈고요. 그다음에 국내 외적으로도 한번 들어가면 주요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중국이 막 급전직하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PER이 8배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는 중국 당국이 큰일 났죠. 그래서 증안기금을 투입한다. 우리나라도 370조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2월달 초에 은행의 지준율 그렇죠. 이게 룸이 많아요. 0.5% 내려도 6. 몇 퍼센트일까요. 그래서 시장에 이걸로 한 180조 이렇게 투입한다 하니까 장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수혜를 받는 한국 주식 뭔가라서 덩달아서 화학 철강주도 요 사이에 강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좋게 보면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08년도 9년도 그때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 그 직후에 2009년도에 중국도 부양을 합니다. 그때 투입한 금액이 한 4조 위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조 위안 나오는 거에 절대 규모도 두 배죠. 근데 그 당시엔 GDP가 더 작았을 거 아니에요. 1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GDP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2조 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GDP의 2%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때는 정말 뭐 엄청난 글로벌 금융 위기 재앙이 네. 왔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인식 자체가 뭐 네. 그런 그 변 그런 재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는 또 하나 또 맞는 말씀인데 네. 그 당시는 중국 내부적인 게 아니고 외부에 대한 충격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 GDP 성장이 9% 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돼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내부적인 거죠. 부동산 이슈가 크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확 건드리지 않거나 못한 상태에서의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이상 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이상 할 수도 없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상 할 수 없다는 건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니 뭐 중국도 지금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면 초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수경 이제 미국으로부터 네. 압박받고 있죠. 그걸 안 못 푸니까. 그렇죠. 당장에. 안으로 내수 소비 안 좋죠. 네네. 부동산 골마 터졌죠. 네, 뭐 이 청년들 지금 일자리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서 중국몽으로 쏘아올린 게 지금 상당한 지금 그죠. 그다음에 그 금리도 계속 못 내렸던 게 금리 내리면 위안화가 또 그렇죠. 약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고 네. 뭐 사실 어렵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저 이상 못 참다 부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언발에 오줌 누는 거냐 이렇게 폄하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과거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임팩트는 영향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걸로 그쵸? 인해서 중국에 수출이 되는 그 철강이나 화학 쪽에 굉장한 빅 턴어라운드는 아닐지 모르지만 주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한국도 그런 관점에서 네. 트레이딩 이런 식이 대체적인 시각은 정책이 먹히면서 다행이다 반등 온다 그러나 중국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돌린다 그러기에는 어렵다 아직 점점점인 거죠 아니면 기다려야 된다 네. 이렇게 되죠 네. 정리하면은 S24가 전체적인 IT에 대한 기대심리를 참했고 그다음 기아는 한국의 약점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바텀아웃 되면서 좋긴 했는데 이게 원래는 ABC였거든요 이런 일까지는 Anywhere but China.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투자하는 게 서방 세계의 어떤 기대심이었어요. 연말 연초에. 그래서 거기가 리드한 것이
일본과 인도였고 한국은 약간 뒤졌는데 어 중국 뭐야 이러면 한국이 중간에 또 끼는 건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고요. 얘기 나온 게 네. 시간은 어떻게 보냐 잠깐 일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본 그렇죠. 정치가 좀 잘 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스타들 깊게 못 해봤는데 아 일본이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지 증시가 그러니까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어요. 엔화 약세. 네 맞습니다. 원화 약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꽤 일본이 뭐 구조조정을 뭐 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가버넌스 얘기하신 것처럼 주주하는 측을 많이 써서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인가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가 뭐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도 정확히 보는데 우리도 무슨 그 ISA 뭐 이렇게 하면 소득 공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에이. 이런 거를 대폭 확대했다는 건 맞아요. 소액 투자자들을 맞아요. 이끈 건 맞고요. 자금이 좀 들어오게. 네, 자금 들어왔고 YCC를 빨리 바꿔서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되면은 그게 주가가 꼭지일 수도 있는데 그 빨리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초에도 그 일본에서 어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죠. 한 7.4 정도. 그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리를 높일 수가 네. 높이는 거 허용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1, 2, 3월, 1, 2월 달에 YCC 컨트롤을 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4월 이후로 미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더 강하게 된 모멘텀은 YCC를 안 건드렸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제 같은 걸 혜택을 해서 했다는 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부진했던 강점이었던 반도체나 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손잡고 다시 하고 됩니다. 그렇죠. TSMC가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죠. 일본도 여러 저도 조인트 벤처를 하고 그 세제 혜택도 당연히 정부가 더 나서고 있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에 아 일본에 살아있구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본이 어쨌든 일본 얘기는 왔다. 궁금해서 진짠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나중에 네.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 트럼프 네 트럼프가 있었죠. 네. 뭐 지난주 지지난주 네. 아야 어디죠? 아이코가 헷갈리는데 네.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 네. 둘 다 이겼어요. 보통 그 전당대 이렇게 전당대 아니고 그 예비선거인데 네. 예비선거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을 이기는 그 후보자가 그 완전 전당대회 1등으로 추대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아, 예 맞아요.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는 다 비슷한 건데 예비선거인데 당원만 참여하느냐 아니냐. 네 맞습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하여튼 두 번째에서는 혹시라도 헤일리가 지금 격차를 좁힐까 유엔 대사. 근데 뭐 좁히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게임 끝났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 끝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 끝났고 공화당 이제 뭐 저 법률적인 게 이제 그죠? 그거 남았죠. 그러니까 천억 일단 무너지게 생겼고 네, 나머지 네. 그죠? 그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나온다는 가정을 일단은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과연 법인세를 이제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무슨 또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고 미국 패권주의로 가면서 연방 그 동맹 국가와 갈등을 더 부채질할 것이냐는 건데 과거에는 택스가 많이 줄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셨는데 트럼프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택스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무슨 얘기예요? 워싱턴은 트럼프노믹 2.0 그 트럼프 2.0의 테일 위드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세금을 깎아주는 행동을 공화당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난 첫 번째 일기에서의 트럼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아닐 거라는 얘기. 그렇게 쉽게 안 깎아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무역 분쟁은 중국 얼마 나왔죠. 내가 당선되면은 10% 모든 제품에 관세를 새롭게 매길 거다. 그래서 무역 분쟁은 더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법인세 인하와 같은 일기에서 있었던 트럼프 일기 그런 것이 반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월스트리트는 약간 편익관이 있는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한 거죠. 아마 이런 거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귀담아 들을 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바이든은 진짜 나오나요? 바이든 뭐 바이든도 이제 확실한가요? 거기도 워낙 이제 고령이고 당내에서 네. 뭐 주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네. 있으나 뭐 그러기도 쉽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안 나오지 않는다. 트럼프의 또 대항마가 공화당 내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거고 결국 지금은 리턴 매치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디펜스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국방 관련된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네. 신재생, 네. 이런 곳이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네. 대선 얘기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앞으로도 할 기회가 네. 많으니까 다음에 이제 미국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 네. 4분기 성장률하고 PCE하고 어, 성장률은 네. 3.3%가 나왔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상 2.0이었는데 3.3이고 네. 그 소비자가 끝없이 쓰는 거죠. 네. 뭐 지금 비자카드는 비자카드가 얘기했어요. 실제 발표됐는데 그냥 계속 좋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 심리 나가 있죠. 미시간 심리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 전에 69, 70 가까이였는데 78.8이면 이게 퍼센트와이즈 10% 이상 한 달 사이 올랐거든요. 소비자 심리가. 근데 인플레 기대치는 낮아졌어요. 그렇죠. 좋은 거죠. 네. GDP 손수도 있어요. 이게 연착륙 아니면 뭔가요? 그 골드락스죠. 네, 성장률 좋아요. 네, 네. 소비 좋아요. 네. 물가 낮아져요. 네. PC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봤을 때는 이걸 반영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주가 미리 먼저 갔다는 생각 때문에 경계감에 지금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봤을 땐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고 급기야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바로 전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나온 PC가 있었죠. 12월 PC가 나왔습니다. PC는 아시다시피 CPI보다는 좀 더 그 주택에 대한 그 비중이 확 줄죠. 16%밖에 안 되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상하는 수준을 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근원 PC가 2%대로 진입했습니다. 월가 예상 3%였는데 2.9가 되면서 이게 전월보다 0.2%. 0.2%도 중요하고 2.9도 다 중요해요. 왜냐? 최근 5개월간 근원 PCI를 보면은 지금 2.9라 하지 않습니까? 여름부터 네. 3.7, 3.6, 3.4, 3.2 드디어 2.5가 되요. CPI는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PC는 주거비가 많아서 네, PC는 계속 떨어진다. 네, 주거비가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CPI의 반밖에 안 돼요. 좀 더 트렌드 와이즈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2.9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그럼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최근 6개월씩 PC, 근원 PC는요. 6개월 과거 6개월 정도 말고는 1.9%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작년 12월 달에 그 연준이 그 이런 거 한 거 있죠. 그 에코노믹 그 서머리 오브 에코노믹 프로젝션인가 그래서 그 경제 전망을 이렇게 간단히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은 작년 연말에 24년 연말에 갔을 때 근원 PC를 자기네가 프로젝션한 건 2.4까지 간다 내려간다 했어요. 근데 지금 12월 딱 되니까 최근 6개월 연으로 환산한 1.9예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 3월달이 전월보다 0.2%씩 1월이 0.2% 다시 2월도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평균이 0.2% 환산하면은 10월달에 그렇게 됐잖아요. 0.17%. 그렇게 되면은 3월달에 가서 핵심 PCE의 YOY 성장률은 2.4가 됩니다. 아, 원래는 내년 말쯤에나 될 줄로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에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3월 PCE가 2.3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다면 그게 발표되는 시점은 4월 말이거든요. 네. FOMC는 5월달에 했죠. 그쵸. 그래서 3월달에 하는 것보다는 5월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한 달 가지고는 안 할 거니까 그쵸. 1, 2, 3월달 평균 PC가 0.2%씩 이렇게 하면 YOY 작년 대비했을 때 2.4다. 그럼 이거 뭐야? 2.4% 처음에 줬을 때 연준이 준 점도표가 뭡니까? 금리 3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죠? 3번 이상이죠.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올해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면 가을에 가서 뒤에 많이 할 방법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세 번을 할지 다섯 번 할지 모르지만은 갇혀가는 방법은 근원 PC는 잡혔다. 3월은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5월 달에 하고 또는 5월, 6월 달 하고 가을에 한 두 번 정도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대선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못하고 그러면 시장과 그 원래 줬던 세 번하고 중간 정도의 근원 PC,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따 스타트는 올이다.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저는 왜냐하면 네. 자, 연율로 쭉 봤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죠? PC도 그렇고 뭐 CPI도 연율로 뭐 3.5, 3.3, 2.9 이렇게 그런데 근원 PC가 2.9가 나왔어. 네. 그러니까 드디어 2%대로 들어가서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보면 1%대야. 네.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작년 연봉이 얼마예요? 그걸 가지고 주는데 작년 연봉이 5천만 원이었어. 그럼 대출 이 정도 주는데. 아, 근데 최근 3개월로 하면 요거 썸하면 6천만,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될 수 있어. 그러니 더 줘.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아까 말한 처음에 말한 1.9% 요거 네. 6개월치 네. 어디 기억납십니까? 요거 있어요. 6개월에 1.9, 3개월에 1.5래요. 근데 아까 올해 올해 1, 2, 3월 달은 month on month 0.2라는 12월 달에 12월 달이 11월보다 0.17 올랐거든요. 0.2라는 가정을 했을 때 왜? 이 12월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럼 2.4지. 몇 개월치 뭉쳤을 때 누적됐을 때 3월 달 PC가 2.4% 계산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그걸 대놓고 나서도 여전히 유가가 80불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고용 지표가 여전히 18만 원 때문에 뭉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이. 오케이. 그럼 이제 최근 경제 지표랑 이슈들 정리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또 한 클립에서 결론은 좀 하나씩 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네. 시장 전략 대응은 미국 주식 시장은 고다. 그러면 여전히 좋다. 네, 그렇죠? 뭐 확 꺾일 만한 이유를 없다. 찾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그건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주 환한 정태. 일부 실적의 빅미스 큰 거 이런 것이 좀 숙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주주 환한 정태는 동창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생겨야지 분위기가 반전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몇 주에 걸릴지 한 달에 걸릴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두세 달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2월 달이 변곡점이 한데 예. 서서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그리고 전략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